이렇게 하고 갈 거야. 이게 이제 떨리지 않는 카메라. 가시지요. 아이고, 나를 쓰셔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이것만 들고 다닐게. 형이 배코 잘 관리해. 배코야. 옷만 입고 가세요? 네. 예, 뭐, 가방 필요 없고, 그냥 산책만 하고 올 건게. 네. 주무세요. 신발 저쪽에 있잖아요? 그런가요? 네. 배코 신났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아이고, 좀 했어요. 했어요. 배코. 배코. 삼촌한테 목줄 매달라고 그래. 밤 되니까 좀 쌀쌀하네요. 네, 추워요, 밤에는. 따뜻하게 입으셔야 돼요. 정말 나갔다 왔더니 산처럼 하더라고. 그때 목줄가리가 그 목줄었는데. 그래서 내지 말던 거. 나랑 내지 말던 거. 가만 있어. 옷이 많이 딱딱해졌네. 가시죠. 잠마중길 산책하기. 산책? 얘는 네. 내 오줌을 싸려면 바지 영역표시 아니 그럼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 냄새를 맡는 거예요. 저는 카메라 감독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건지상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뭔가 일단 난 지치지. 제일 안 추워요? 네, 안 추워요. 이거 들고 있으면 땀나요. 조심하세요. 넘어지지 않게. 네. 거기다 내 케이크하고 넘어지면 어찌 그래서 티브는 딴 아 저한테 지금 택이라 그러신 거예요? 놀이 건너가? 어 놀이? 어 앉아서 기다려야지. 어떤 분이 나왔어? 앉아. 기다려. 3부의 주인공은 백호. 부딪히지 마세요.
카메라 감독 갑니다. 그냥 우리가 폭풍을 늦추는 것도 아시고. 봐봐, 저기부터 계속 들어있죠. 데코 주인공. 그죠? 진짜 멋있어요. 차 온다. 사람도 있고 아가도 있고. 됐어. 원래 그들이 식당인데 원래 그 사람 식당에 그 사람 한번 봤으면 계속 그 내가 가자고 힘드시죠? 예? 운동이 운동. 팔 운동, 다리 운동. 이게 얘 데리고 다니면 힘들어. 지 가고 싶은 대로만 다닌 게. 이게 이런 거 봐. 그죠? 그 글귀 써 있어 이게 보면 나무에 대해서도 설명. 그죠? 나무야 안아줄게. 네, 그죠? 추울 것 같으니까. 아 나무를 안아준 거야? 어. 또 있어 이런 데 많아.
아니 그럼 이거 기둥 이거 눈물 내려. 네 이거 달려 있는 거. 네. 지금 저분. 아니. 예 예분이라고. 오늘 허탕했구만. 아니 저분이 버스에서 얘 찍고 있던 게. 봐봐. 아시는 분인가 보다. 아니 몰라. 백호 아는 것 같아. 백호를 안 와봐. 본 사람들은 얘를 보고 알아봐요. 넘어지세요. 조심해. 공짜로도 있지. 또 죽겠네.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찍을 수 없어요. 그죠? 그렇죠. 오히려 신유는 같다. 8월 24일. 신유는 뭐 자주 오더구만. 여기. 자주 와. 요즘 TV 잘 안 나오던데. 이거요? 아. 우리말 됐지 않게 조용내려나 근데 우리말 됐지 그래서 내가 한다 여기도 처음에 갔던 그리고 징금다리 백호 못 건너가. 여기 못 건너가 물이라. 못 건너간다니까? 무서워서 못 가 얘. 아, 너 한 번도 안 가보는데? 근데 엄마가 훈련 시키더라고요. 주인을 믿고 한번 가면 괜찮다고 그러는데. 한 번 하면 다 괜찮아. 맞아요. 야, 한 번 하면 할 텐데 한 번도 안 가봐갖고. 아, 이게 튀어나 있다. 나무 보호대기 쓰러졌네. 아, 그만해. 장점도 있어요. 삼장도 있고. 잠깐 앉아서 쉬자. 5분만. 어디? 태리는 게 힘들잖아. 앉읍시다. 나란히. 래. 래 백호. 래. 야 앉아. 앉아. 힘드셨죠?
아, 아주 노련하시던데요? 네. 저 하면 잘하거든요. 체력이 딸려서 그렇지. 얼마 쳐다보고 있지? 백호야, 삼촌 어디 갔어? 삼촌 어디 갔어? 너 보려고 딱 잡아놨잖아, 카메라를. 얘한테 긍정적인 그거를 보여주나봐. 음산하지 않다는 거죠? 응, 음산하지 않다. 좋은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쵸, 응.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항상 멍멍이들이, 강아지들이 저를 이렇게 따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애기들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빵빵빵 웃고. 우리 엄마도 강아지 좋죠. 예전에 터미널에서 바래다주러 엄마가 갔었는데, 이모가 바래다주러 갔었는데, 네. 어떤 강아지가 어떤 아줌마가 갖고 있었는데, 일로 와! 코! 코! 형님 사라진 곳만 쳐다보고 있어요. 저기. 올라와, 이리. 이리 올라와. 그래, 그렇구나. 주인에 대한 충성심. 삼촌에 대한 이건 안 이뻐할 수 있어요? 네? 그죠? 그러니까 벌써 저한테 안 오고 여기 보고 있잖아요. 아니 딱 가자마자 딱 주인이 이제 형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를 호텔을 갔다가 제가 데리고 오려고 그게만 그걸 보다가 도망갔고 다시 형한테 가요. 나는 네 주인이 아니냐. 화장실 가셨는데 왜 안 오셔? 감미한 느낌. 멘탈이 못 찾았나 봐. 못 찾았나 봐. 형 여기 오고 있는 거 못 찾았다. 내가 잠깐 못 찾았었어 형을. 그치? 못 찾았었어. 가시고 나서부터 네. 그냥 옷을 지켜보시는 거 지켜보는 맞아. 거. 항상 검지산에 가던데. 줄 놔두고 남들한테 맡겨놓고 가면 그 자리에서 병력이 돈대요. 저 방금 병력이 돈대요. 귀신 같은 거. 말해. 앉아. 아. 앉아. 똑똑한 놈. 얘가 저보다 똑똑한 것 같아. 에이. 아니, 그, 아빠. 뭐랄까. 저기 찾았다. 이 사람의 기준과 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사람이라면 저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아. 긴장하고 뭐 너네 집 와서 밥 먹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거는 괜찮은데 찍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신기하게 쉬었나 봐. 내 친구 괜찮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두통이 있었거든. 이거는 이제 아마 차 타고 내려오는 거. 아무래도 두통은 신경성이니까 신경을 많이 썼으니까. 저도 어디 낯선 자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나 굉장히 추운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따뜻해. 날씨가 대신에 오늘 미세먼지가 많이 이쪽 풀잖아요. 미세먼지 오래 있으면 안 좋아요. 가자.
이야. 하자. 점심 특선 오후 2시까지. 아, 점심에만 네. 10,000원. KBS TV 방송 생생 이TV 있거든요. 네. 생생 정보 그다음에 맛 MBC 그다음에 모델 모델. 저는 음식을 잘 안 가려요. 왜요? 그거 왜 이렇게? 집어넣는다. 네. 마중 나온다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주에서 여기를 처음 마중 나간다. 뭐 사람들 마중 나가는 곳이다 그런 의미. 역전이 있으니까 여기 있으니까요. 제가 백호를 백호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순간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면 혼자 못 들어갔어. 히코리고 닦으면 돼. 돌려.
맞다. 대륙이잖아요, 완전. 중국 대륙. 예, 그러니까 그런데 딱 오는 거죠. 그거 빨리 풀리기 때문에. 언제 뛰었다가 쏙 떨어져. 아, 이제 쫄로 가, 쫄로. 횡단보도. 건널목이 없어. 없어. 뭐지? 배고 가자.
자세를 보면 하얀 글씨. 네. 그리고 반대 자유가 이거 얼룩들 넣어서 양식. 하얀 게 자연인 거예요? 네, 완전 하얀 거. 자, 어떠실까? 몰라요. 나는 모를띠. 야, 이거 봐. 야, 근데 어떻게 해? 유튜브 봤어. 예, 백호를 한번 데리고 나오려면 각오를 하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웬만한 체력으로는 따라다니기 힘들어요. 힘드시죠, 지금? 예? 아니, 팔에 마비 안 와요? 이럴 때는 몰라요. 이제 나중에 이제 딱 누우면 자고 나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이제 아 피곤하다. 어때요? 걸어보니까 어떠세요?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 괜찮아요? 아까 거북했었거든요. 그게 싹 내려가고 소화가 됐어요? 춥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흥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흥분. 흥분. 흥미로워요. 예. 좋아요. 그 붕어빵 이 맛있다는. 예,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 나 배불렀어. 이제 겨우 소화시켰는데. 예. 그니까. 아니, 어머니 붕어빵 하나 좀 사달라고요? 아니. 어? 아, 나 현금이 없어. 좀 기다려야 된대. 내가 주셨던 게 망정이지. 그러니까 이게 붕어빵이 빨리 안 나오니까 오래 기다리더라고. 사람이 많으면. 뭐라고? 내가 주셨다고. 어, 진짜 너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전에 제가 블랙박스를 봤거든요.
어? 다 불켜있다. 아, 내가 켜놨나 보다. 내가 끌게. 방도 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오래 가더라고. 아, 저 원래 잘 그래요. 허당이에요, 허당.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겠네요. 먼 게 수분으로 갔고요. 들어가시죠. 다녀왔습니다. 백호 들어가. 너 봉지 냄새 맡았지? 들어가. 백호 조금 식혀서 주면 되겠다. 붕어빵. 어떻게 우리 신발도 이렇게 힘들까요? 들어가, 들어가. 네, 어머니 붕어빵 사왔는데 드시려나? 붕어빵을 다 사왔다. 아, 이거 더워가지고 열 좀 식혀야 돼. 아직 건강이라서. 벗어. 아이고, 만나게 됐네. 밥 먹을게. 이제 3탄 끝났네, 이제 거의? 네, 이제 3부 끝. 3부 끝. 붕어빵 먹방 하셔야죠. 붕어빵 먹방 해야 되나? 먹어야 돼. 배터리 다 될 때까지 붕어빵 먹방. 아, 지금 배터리가 좀 남았어요, 배터리. 내가 줄게, 붕어빵, 백호는. 좀 줄게, 마. 운동 제대로 했네. 더워? 아, 운동 제대로 했어요, 지금. 운동 제대로 했어. 아까, 제가 아까 배불러서 밥을 안 먹었잖아요. 싹 다 내려왔어요. 그 전 지역까지 갔다. 다 됐네. 붕어빵 잘 먹었네. 막 팥 먹지. 내가 팥 달라고 했는데 뭐 그거 섞였어요? 섞여있구나. 섞었고. 아, 다 익어서. 앉아. 앉아. 가만히 있어. 기다려. 식혀야죠. 식혀. 앉아. 잠깐 앉으세요. 뭐가? 배부르시. 네. 너 사진 찍힌 나. 슈크림, 저건 슈크림인데. 아, 저 팥, 팥. 어? 못 된 거. 어디로 가버렸어? 꼬랑내가. 앉아. 꼬랑내가 어디로 가버렸어? 네. 이거 떨어지네. 맛있다. 와. 맛나. 근데 뭐 재밌는 거 있죠? 아니야, 한 바퀴 갔다 오는 거 안 했어? 엄마 팥을 많이 먹어. 팥을 많이 먹어. 내가 그거 안 먹어봤지만 예전에 먹어봤었거든요. 처음에서. 앉아. 가만히 있어. 시간 너무 빼는 거 아니에요? 네? 시간 너무 빼는 거 아니에요? 할 일 없어요. 뭐야? 붕어빵 하나 먹어? 진짜 잘 먹어야 돼. 금방 끊는 것 같구만? 응. 안 사시면 어쩔 뻔했어. 거의 지금 끝날 시간이구만. 이제 붕어빵 마무리할 시간이. 오랜만에 먹는다. 니가 다 먹냐? 맛있면 여기 되게 많이 넣어줘요. 엄청 많이 넣어줘. 엄청 많이 넣어줘? 예의상 드신 것 같은데? 안 드시려다가? 아니. 거북했던 게 운동하고 와서 딱 꺼졌기 때문에 그 이제 하나는 먹었는데 맛있어요. 엄마가 주시니까 드신 거야. 내가 드렸으면 안 드셨을 거야. 면지 그만 먹으니. 다른 데 양에 두 배는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내용 물량은. 앙금? 응.
다른 데는 진짜 뭐라고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 고생 많으셨어요. 촬영 협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즐거웠대니까. 여기가 뭐가 묻은 건가 아니면 묻었어요? 아, 난 뭐가 이게 피곤하셔서 이 뭐가 꺼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칠칠맞지? 아 진짜 정말 모른다. 형 뭐? 아니 잠깐 다른 데 틀어도 되죠? 어이씨 오늘 잘 놀았지? 그럼 한결 말이야. 진짜 오늘 뵙고 산책 잘했어. 오늘 기분 너도 좋겠다 야. 이렇게 얘가 들어와서 뭔가 우리하고 같이 응? 있을 일이 별로 없잖아. 잠만 자지 와서. 아, 그 아까만 되게 안 고 지가 성이 불러도 안 오고 그냥 딱 저 품 안에 걸로 가. 걸로 가. 걸로 가. 우메. 고가 근데 조금 지저분해요. 괜찮아요. 11살 먹었는데 수학 얘기만 하면 지상나고 같지다. 영재 결과입니다. 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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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솔 이. 이 솔. 약간 궁금했어요. 약간 궁금해서 지금 뭐 닮을까 우리 쳐다보고 있는 바인데. 잘 먹었네. 두 개만 먹으면 시큼 먹어서. 고등학교 가장 재밌게 수학이 정석하고 보면서 몇 살인데? 아 11살? 11살 짜리가요? 영재 발굴 단이거든. 네. 6번에서 하거든요. SBS에서 아, 수학하고 영어는 진짜 못하는데. 허허 파이도 쓰고 어떻게 알 수가 있어? 줄줄줄줄줄줄 하는 허허 머리 아파. 엄마가 후툭쟁이라서 보일러 껐는데 잘했어. 덥구만. 활동하고. 네. 너 초등학생 만나고 PD가 물어봤어. 네, 이따 오면 키라고. 허허 상 좀 봐. 저런 걸 추리라고 그러나? 추리 영역 먹고. 추리 어벤져스. 나는 8살 먹고. 추리 어벤져스. 어? 아버지하고 영화를 같이 보면 10분 만에 벌써 추리를 다 해버리면 누가 범이당 얘가. 10분만 딱 보고. 오메. 우리한테 문제는 뷰. 몰라, 피디 몰라. 아이고, 씨. 피디도 몰라. 남자예요? 초등학생이에요. 4학년. 아우, 개냄새. 2016년도 나왔었어, 58회 때. 얘. 58회 때. 호호. 10시에 일어날게요. 10시에 일어날게요. 응? 10시에 일어날게요. 아, 예. 아침 10시에 일어난다는 거. 아니, 지금 10시에. 10시에 가신대, 뭐. 쉬셔야지, 가셔서. 어때, 밤에도 잘 찾아갈 수 있지? 어, 그럼요. 내비가 가니까. 안내해주니까. 내일 저녁에 네. 거기 조카네 가게 같이 가시게. 아니, 낮에도 시간 되면 같이 돌아다니려면 같이 8살 이거 그럼 낮에 곱창 전골 드시러 가실래요? 아니 나는 이제 그만 먹어. 네 많이 드셨어요? 어, 엄마 내일 11시 아 어머니 참 반에 낮에는 대빵 모셔가지고 11시 반에 뭐 점심에 같이 뭐 드실래요? 그래 같이 먹어.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제가 전화를 드릴게요. 예. 쉬고 계시다가 준비만 하고 계시다가 엄마 몇 시까지 가야 되는지? 11시 반 11시 반? 응 하면 되겠네. 형 그러면 내일 점심 같이 먹으러 가자 여기. 어디? 점심 몰라 이제 내일 점심 뭐 먹을지는 정해야 되는데 같이 엄마 내일 개빵 가잖아. 엄마는 내일 개빵 가시니까 점심에 우리 같이 세 명이서 이렇게 점심 먹기로 넷이서 엄마 점심 먹으면 바로 또 와. 얘는 좀 어디 음식점에 데려가기가 좀 그래서 그래. 얘는 그냥 집에 너는 집 그러니까 뭐 드시고 싶은 종류 없으세요? 이따 니가 자고 나서 생각해. 검색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전주 뭐 집 이런 거. 근데 그럼 제가 가자는 데 가는 거예요? 그래 그래. 청소하는 거지. 어, 왜 냄새를 맡아요? 그래 난 개인적으로 너는 좋지만 네 냄새는 너무 싫다. 601이 6이야? 그리고 털이 저렇게 있고 1년에 두번 목욕한다면서요.
거에 비하면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얘는 되게 깨끗한 편이에요.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얘는 털갈이를 하기 때문에 재질이 바뀔 때마다 털갈이 이거 하나만 빼줘요. 이런 게 다 빠져요. 자,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돼서 끄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사탄. 내일 또 사탄 기대해 주세요. 얼굴 안 보여요. 다시 나오니까.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봬요. 안녕. 백호도 인사하고 가야 돼. 이리와. 일로와. 여기. 안녕. 여기.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 빠이. 이사를 내려. 이라. 왜 물을 주냐는 게 물을 치면 형태가 다 나타나는데 다시. 너무 예쁘다. 예쁘다. 왜 또 갖고 계세요? 응? 이제 가시는 거 찍어야지. 가시는 거. 가라는 소리. 네? 아니 안 가셔도 돼요. 더 계실려면 계셔도 돼요. 아니. 지금 얘는 태양인데. 피곤한 거 쉬어야 돼. 쉬세요. 피곤하니까. 피곤하진 않아요. 차 타고 오고. 누워. 여기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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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냐. 누워 그럼 누워. 안 보고 굳이 안 듣지. 왜? 안 듣고. 아니 봤어 영상으로. 얘는 왼손 오른손. 내 눈앞에서 또. 왼손 오른손 구분할 줄 알아.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도요? 네. 네, 내가 봤을 때 얘는 누우라는 말보다 뭔가 이렇게 그냥 눕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편하니까. 지금 하도 된장담배 때문에 그 시기 짐승들을 저렇게 이뻐오고 방을 다 저렇게 모다들 키우고 온 게로 그전에는 무조건 초내는 다 키워. 수족 때도 진짜 좋다. 그때는 또 먹을 것도 없을 때였으니까 동네에서 이렇게 데리고 있는 데서 달려가다 이제 백호 저기 이제 설심은 9살이요. 9살. 어? 우리 설심은 9살이요. 우리 백호 내년엔 9살. 아. 나는 다른 사람들 이틀 넘었다고 했는데. 15년. 왜? 4일에서 5일 정도. 우리 조카 딸래. 9살이요. 15년인가 13년인가. 계산하기 쉽게. 키운 게. 19년도에 9살. 마음이 걸리더라. 갖고 여기 몸뚱이가 그런 것이 막 있어갖고. 욕실을. 딱 있어. 왜 몸이 이렇게 붉어지더라. 그래서 저 데리고 갔더니 암이다 그러더라. 진짜 두꺼비가 생겼다. 이게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정벌레 믿지? 어, 그 속에다 돌을 세 개나 넣었어 끓일 때. 그게 안식잖아요. 네. 갈게요. 네. 내일 봬요. 네, 내일 봬요. 내가 모셔다 줄게. 차요. 조금 가까이 올라가. 네. 재밌었어요 오늘. 아 재밌었어요. 푹 주무세요 이제. 내일 또 돌아다니려면 내일 봬요. 네,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봬요. 네. 내일 4분가? 5분가? 아 4분 가세요. 네. 에코야 들어가자 춥다 들어가자 잘자 루토 이제 삼촌방으로 가. 삼촌방으로 가 이제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빨리 들어가. 들어가. 방으로 들어가. 안 들어가. 양방으로 가라. 안 들어가. 흑떡이 좋으시구만. 땀은 가림도 없으시고. 땀은 좋구나. 그것도 좋아하고. 아니 이렇게 치다 보게 근데 흑떡이 나서 여기 와서 옆에 왔네. 역시 내가 데코가 사회성이 아주 좋아.
그게 그렇게 문을 똑똑 치다 보니 그대로 크게도 안 떠. 이쁘다 크게도 안 떠. 그대로 아니 옆에는 꼴딱이나 더 그게 우리 백호를 안 예뻐할 수가 없지. 옆에 왔을 때 안 됐네. 사람을 마음을 뺏는 강백호. 예, 다들 주무세요. 쉬어? 응, 그렇게 하시죠. 삼촌 가서 씻게 뱉고 잘 자. 형도 잘 자. 끝.